보호마 보호한테 보호만니 반갑습니다. 자, 2020년도에 이어서 21년도도 아주 뜨거운 유수수비보 개막의 5위를 저희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끼리 베스트 5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우리끼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핫한 수수비보 5위는 우리는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요. 네.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생명보험 종수실비를 채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액, 유실금, 재앙절개 이런 네네. 부분들이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 또한 많이 비싸지가 않게 구성이 가능하세요. 근데 사실 단점이 있다면요. 네네. 아무래도 네네. 12월 말까지보다는 네네. 보험료가 20%, 그렇죠. 보험료가 좀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네네. 만일에 종수실비를 생명보험 종수실비를 원하신다면 MG 손해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10월 이후에 종수비가 탑재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MG가 좀 그래도 타사 비해서 보험료가 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사위는 어디죠? 어린이 보험계의 강자. 네네.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아. 일단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질병수술비랑 종수술비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요번에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존의 현대해상이 71대 질병 수술비로 구성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네. 요거를 요번에 무려 123대 수술비로 개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KB손해보험이 이제 112대로 가장 많은 그렇죠, 그렇죠. 보상을 해줬는데 현대해상이 이번에 123대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외전증, 네네. 내성마비, 수두증, 호흡기, 와, 대박이네. 소화기, 네네. 햄버거병, 네네. 햄버거병. 네. 햄버거 먹고 싶네요. 햄버거병, 네. 네. 안아장애, 하지정맥, 네네. 치루, 요로결석, 골수염이 추가가 됐어요. 그 기존에 이게 보장이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됐던 부분이 네. 넓게 보장이 커졌고요. 네, 123대면 네네. 역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와, 현대해상. 자, 그러면 대망의 3위는 어디죠? 두두두두두두 접니다. 네. KB손해보험이에요.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KB손해보험 많이 판매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두 주기에서 이제 한 주기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상해나만 후유장애가 최소 100만원만 넣어도 중환자식, 입원 일단 예, 요거 20만원만 넣게 되면요 자유롭게 아무 특약이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장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상해나만 후유장애가 뭐 1억이나 2억 이상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위험 직종이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죠? 좀 불필요한 보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타사가 좋다 할지라도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되죠. 네, 그리고 네, 중대 질병이죠.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가입금액이 높게 구성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두 주기에서 한 주기로 받겠다 할지라도 올해에도 좀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으로는 뭐 아직 그럼요, 아니, 최고죠. 네, 네네네. 최고죠. 네. 자,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자, 2위는 네. 바로 DB손해보험입니다. 네. DB손해보험 네. 대박. 네. 아, 원래 좋죠, DB. 네. 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돈 받으셨어요? 아, 보장이 워낙 좋은 거 인지도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수술비로 1위를 선정할 만큼 네네. 굉장히 보장면으로도 탄탄하고 굉장히 좋았던 담보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네네. 뭐 생명보험 약관을 갖다 쓰기도 했지만 네네. 다른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네네. 뭐 치액이라던가 요실금이라던가 뭐 재왕절개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네. 거기에 에다가 질병 수술비가 네네. 타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질병, 동일 그렇죠. 기에 대해서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60이나 뭐 365 맞아. 있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매회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더 보험을 네네. 많이 받을 수 있는 네네. 느낌이 있겠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에 네네. 다른 데 특별 약관으로 운영을 하지만 네네. 여기는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에도 네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치액이라던가 재왕절개, 요실금 이런 네네. 부분들이 기본적 포함이 네. 된다라는 거. 이 그렇죠.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강세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단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뭐 DB의 단점이요? 기본 연계 조건이 좀 많아요. 아, 맞습니다. 예. 진짜 이 기본 맞추느라고 네. 진짜 하루 다 갑니다. 하루 다 가요. 정말 힘들어요. 예. 네. 네. 근데 제도가 근데 가입자분들 몰라요. 네. 그냥 그 보험료만 보고. 와, 이게 네네. 설계가 그냥 딱딱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설계를 네. 기본 계약을 맞추기까지 네. 네. 정말 정말 맞아요. 예예. 예. 그 기본 보험료 비싸겠네요. 수수료만 넣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래요. KB나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네네. KB나 현대해상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보다 네네. 아무래도 기본 보험료 그렇죠. 자체가 좀 높기 네네. 때문에 보험료가 막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무시하고 나는 정말 좋은 상품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DB로 추천해드리고 네. 좀 내 보험료를 비교해서 그렇죠. 꼼꼼히 좀 이렇게 비교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았는데 이제 대망 1위죠? 네. 네. 자, 그러면 대망 1위 어딜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네네. 메르츠 화재입니다. 메르츠요? 네. 어? 왜 네? 메르츠요? 왜?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만 해도 좀 네. 메르츠가 조금 소홀한 그쵸?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네. 메르츠 화재가 이번에 싹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다고요? 사실은 네네.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의 영상에서 네네. 메르츠 화재가 이래서 오종이 없어진다. 네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네. 이 메르츠 화재가 네네. 이래서 오종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 인기가 없겠네요. 인기가 없어요. 내 약속은 지켰네. 네네. 아, 네. 그러네요. 이번에 약속은 지켰어요. 네네네. 이래서 7종이 나왔어요. 7종이요? 오, 그럼 2종이 더 늘어난대요. 그렇죠. 어쩌죠? 네. 더 많이 해줘요. 더 많이 해줍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네. 보통 타사의 일종 수술 같은 경우에 보통 10에서 20만 원 받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작아요. 네네. 아이고, 이거 수술비 받아서 얼마나 쓰겠어 하는데 이 메르츠의 일에서 7종은 일종이 무려 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없네요. 예, 예. 정말 많이 나오고 네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안 됐던 수술들이 다 네. 보장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요? 우리가 보통 뭐 다쳐서 피를 넣은 네네. 다음에 네네. 핀 제거 수술 하잖아요. 네네. 핀 제거 수술 할 때 원래 안 나오거든요. 예, 딴 데는 안 나왔죠. 근데 핀 제거 수술 시에도 나오고요. 대박. 네, 진짜. 그리고 네네. 보통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가슴 절제를 하실 때 복원 수술을 하세요. 예예. 네, 그것도 나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매치가 진짜 완전히. 네, 그리고 보통 우리 이제 남자분들 많이 코골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 그것도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정말 좋네요. 네. 와, 진짜 예예. 예, 그리고요. 또 뭐. 작정을 했어, 메리츠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네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여기서? 더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와, 대박. 예예. 일반적으로 이 수술이란 건 네네. 절제나 절단을 해야 된다고 약속이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원래 그랬어요. 예예. 그런데 이번에 메르츠에서 네. 그 부분을 네. 지워버렸습니다. 지우면은 뭐 어떻게 보장이 돼요? 지워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흡인과 천자까지도. 흡의 천자? 에이, 설마요. 진짜 아니, 된다고요? 흡인과 천자일 때도 네. 수술비가 나옵니다. 와, 대박. 진짜요? 제가 어제 와, 나 진짜 소름이. 어제 제가 네. 밤 늦게까지 그 네. 자료를 받아서 꼼꼼히 네. 살펴봤어요. 네네. 근데 정말 됩니다. 와, 대박. 저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 여기 봐보세요. 여기 닭사. 예, 닭사 있죠? 와, 닭사. 와, 저는 예, 저 닭살하면 이렇게 글씨가 이게 문신이거든요. 예. 와, 닭살. 닭살이 진짜. 어, 너무 좋네요. 와, 예. 네, 아, 왜 보세요, 예. 누가 하면 짜고 한 것 같은데, 예, 저 닭살, 와. 네, 정말, 내 부모님 대박이십니다. 네네. 네. 그럼 범위가 넓어진, 예, 정말 넓어진 범위가 거네요. 넓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보장하면은 메르츠. 역시 메르츠. 재작년까지 정말 네. 좋았다가 네네. 작년에 조금 이제 힘을 뺐었잖아요. 네, 예.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메르츠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네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죠? 디뷰와 마찬가지로 네. 연계 조건이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도 뭐 비싼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보장을 정말 돈이랑 상관없이 나는 네네. 진짜 완벽하게 받고 싶어 네네. 하시는 분들 네네. 이렇게 많이 보장 받아보신 네네. 두 분 같은 네네.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네네. 메르츠를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좋네요. 예. 너무 좋아졌어요. 그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그 좀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네.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 고래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보장이 된대요. 아, 진짜요? 네. 정말요? 수술비도 나온대요. 네.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하나 가입하면은 수술비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 뭔지 아시죠? 자, 고래 잡으러 가자. 다 아실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압니다. 네. 네. 저 19금이라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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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은 21년도 새로 바뀐 핫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관적으로 좀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계약자분들 보험 설계사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한 마디씩 짧게 하시죠. 짧게요? 네, 네, 짧게. 길면 안 돼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네. 저는 수술비 좀 받아본 여자로서 여자, 네.
일단은 제가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네, 수술비만 누가 어린 아, 네. 제일 어리시죠. 수술비 보험금만 무려 2,000만 원을 넘게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맞아요. 여지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계산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수술들을 짚어봤을 때 네네. 지금 제가 받은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보험테크죠. 보험테크.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보험테크님. 아, 네.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시고도 수술을 네.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받으실 분 그리고 네.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네네. 여러 가지 고객님들께 맞춰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정말 딱 맞는 상품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 두 분 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21년도도 핫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